Yo, what up, you guys? McCarter here, and today we're going to be continuing Dreamcatcher's Notes. Yes, finally. It's been a while. I don't want to do these monthly, but they feel like I've just been so busy that I have to do these monthly, you know? Yeah, it's pretty much been a month since the last one, but yeah, I've been busy, like I said, so yeah, and I'm going to stay busy. By the time you're watching this, I'm not even here. I'm gone. I'm in Atlanta for work, so I'm going to be gone for 2 weeks, actually. I'm just doing a bunch of videos, this being one of them that, you know, I'm just going to upload daily. But obviously wanted to continue this before I leave. Last we left off, finished the Goodnight Era. Now they're going to Japan. And I'm just going to do like an hour's worth and see where we end up, you know. So let's just get straight into it. 저희 Goodnight 첫 팬사인회 현장입니다. 오늘 의상도 이쁜 거 입고. 멋있고 나도 이쁘고. Damn right. 어, 사인해 줄까? 홀, did I see this? What? 지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I don't wanna dream. Oh baby,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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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게.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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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곳에 벗어날 수 없을 걸. 더 밟아도 젖어. 끝없이 반복되는 악몽 속에서 이대로 갇혀 있었죠. 영원히 나만을 위한 인형처럼 baby, good night. Baby, good night. Man, it must have been cool to be a fan in the early days. Vitamin water, let's go. 아, 이거 그거다. 드래곤 에너지. 너를 위해 만든 시간 속인 걸. 누가 상품인지 모르겠다. 안녕. 여기는 대전 팬사인 회장. 저한테 애교 되게 많이 시켰어요. 애교 되게 없으신 분들한테 하트 해가지고 후딱 이렇게 해달라고 줬고 레몬사탕 들고 오신 분들한테도 되게 귀엽게 해서 달라고 해가지고 휙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옆에 분들께서 되게 놀랐어요. 이런 놀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때요? 재밌죠? 팬사인회는 재밌어야 돼요. 정막은 필요 없어요. 아무 말 대답치 오케이 환영합니다. 생각나지 않아도 그냥 아무 말 해주세요 여러분. 팬사인회는 재밌게 대화하다 가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저희 드림캐쳐 팬사인회 되게 많이 와주세요. 재밌을 거예요. 대전 와서 좋고 대전이 분들 와서 좋고 Scallion's face. Yeah! Yeah!
섭섭하. 우리 같이 팬분들이랑 영상에 나올까? 뭐야? 미안하. 아, 여러분! 와, 진짜야? 보이나? 여러분! 저희 비하인드에 같이 나와요. 와! 하나, 둘, 셋! 와! 아, I don't know if they had a fan meeting, you know. Anytime recently, but obviously, it's probably going to be bigger than that now. Oh, shit! 야외 팬사 처음이죠? 맞아요, 처음 야외예요. 처음, 새롭네요. 햇빛도 좋고,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요. 노랄. Oh, damn.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뭔가 스티커 대잔치야. 햄버거 제가 먹고 싶어서 햄버거를 뗐어요. 그리고 저한테 Damn. Yo, props to them too, for even trying.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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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so. She looks hella cute! Oh snap, what the? 1분 남았습니다. 팬사 우리 마지막 회차 1분 남았어요. Yes. 멋있는데. 오빠 멋있어. 애기야 가자. 형. Damn. I always forget what it's called. Bye bye. 언제 보여줘? 안녕. 마지막.
the glasses though. 너무 감동받았어. 진짜 벗어 알았지? 보여줘. 너무 웃어서 지금 목이 갔어. 너무 갔어.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커피 끝까지 아프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안녕. 귀여워. 와, 끝났어요. 마지막 팬사인회. 진짜 시간이 너무 후딱 갔네요. 진짜. 안 보였어? 어, 오랜만에 보는 내 얼굴. 잘 지냈니? 어, 답답해요. 아쉽다. 요즘 이게 유행이네요. 내 마음속에 저장. 이게 왜 저장이에요? 저장. 그래요. 넘어갈게요. 너무 아쉬워. 진짜 항상 마지막은 아쉬워. 전 이만 날아갈게요. 마지막 팬싸가 진짜 끝나가고 있어요. 너무 슬프다.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일본 갔다 와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또 봐요. 고생 많았어요. 마지막까지. 안녕. 고마워요. 컨벤션 스테이지. Let's go. 공항에 딱 갔는데 일본 팬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좀 기분도 좋고. 그래서 더 잘할 거예요. 더 열심히. 비행기에서 뭐 했어요? 비행기에서 원래 잘라 그랬거든요. 제가 어제 전주 갔다 와서 잠을 차에서밖에 못 자서 숙소에서 한 시간? 막 이렇게 자서 잘라 그랬어요. 근데 영화를 딱 틀었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잤어요. 30분 잤나? 그러고 있었어. 언니들 기내식 나오면 깨워주고 언니들 밥 나왔어요 이랬더니 처음에 안 먹는다 그랬는데 밥 나오니까 다 드시더라고. 오늘 일본에서 첫 무대입니다. 긴장보다는 설렘이 가득 채우고 있군요. 떨려요. 어둠 속에 핑크가 뜨거워 가지고 마음 알지 마 알아 당신들 손만 시려워 어쩌나 지동 맥주 빨리 가줘. 皆さん、日本のファンのみんなが待っててくれました。気分はどうですか？日本ファンの方々、いろいろ많이모여주셨는데、気分はどうですか？はい。日本のファンに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日本語上手。あ、集めます。いいですね。他のメンバーどうですか？他のメンバー분들은어떠세요？こんないい日に、皆さんと会えて、幸せです。幸せです。幸せですか？よかった。さあ、じゃあ早かったんで、あ、こんな感じ。おお、じいさんが誕生日でしたよね。ああ。誕生日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誕生日でした。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K-콘 이벤트에 참여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22일부터 29일까지 도쿄와 오사카에서 저희 프로모션이 있을 예정이니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네. 너무 재밌다. 제가 땀이 많은 잘못이에요. 땀이 너무 많이 났어.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일본 너무 재밌어.
간혹 가다 한국 팬들도 너무 보이세요. 너무 너무 좋다. 와, 팬분들 진짜 귀엽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맞아. 지금 저희가 이 걷는 한 발짝 한 발짝이 난생 처음인 거예요. 들고 찍어도 이렇게 안 걷는 거예요. 와, 진짜. 진짜 신기하다. 지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I don't want to be Oh baby, run, run, run. 멀어지게 run, run, run. 보이지 않는 곳에 Yeah, that's a lot of places. 어, I guess K-Con be like that. 저희 좀 패널
그렇죠. 알겠습니다. 끈은 잘 잡는데 낚시는 잘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오. 아, 정신없어. 아까 저희 팬분들이랑 그 풍뎅이 선배님들이랑 그 뭐지? 인터뷰하고 막 토크쇼. 토크쇼. 토크쇼하고 또 우리 M2 가서 아 맞아요 네. 되게 새로운 릴레이 노래하기 맞아 릴레이 라이브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 맞아요 우리가 릴레이 댄스만 해보다가 맞아. 릴레이 라이브 하니까 되게 진짜 색다르더라 화면이 그리고 점점 좁아져서 되게 웃겼어요 또 아까 제가 월척을 낚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강원도 홍보대사잖아요 대사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정말 감사하게 근데 네, 물고기 잡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두 마리를 낚았네요 와 20초 만에 두 마리 근데 이런 적이 처음이래요 믿겨주니? 아 뭐 보이나? 아 뭐 블르르르르 아 듣고 있나? 너무 정신없다 진짜 재밌었어 하루가 후딱 지나가네 맞아요 이제 곧 악수하러 가잖아요 맞아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 여러분들께 더 재밌다는 거 재밌었어요. No, you gotta say it like that. 맞아요. 뭐지 그 뭐냐 팬들이랑 같이 볼 수 공개된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근데 우리 지금 엄청 웃긴 거 아니에요? 다 의자가 벽쪽을 향하고 있어. Yeah, I was like, why are they facing the wall? 왜냐면 like, what are you doing? 이거 보고 있어. 안 됐나요? 네, 제가 해주셨어요. 아니, 네.
언니죠? 아니요, 저 동생이에요. 영면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여요? 아, 봤구나. 뭐. 앞으로 싸우지 말고 오래오래 오래오래? 오래오래 다이어 Seriously, they just be having fun by themselves.야외, 실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갈수록 팬 여러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아까 되게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잠깐의 그 1분만 봤는데도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대하면서 저희 컨셉을 지켜야 돼서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안 돼요. 큰일 났어요. 그쵸? 컨셉 파괴라. 프로 컨셉 파괴라. 근데 웃으니까 따라 웃어주셔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척이나 행복하답니다. 저의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여기 와서 소고기를 정말 많이 먹고 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카메라맨? 카메라맨도 소고기를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편의점이 짱인 것 같아요. 일본 편의점? 지금 지우는 혼자 열일을 하고 있어요. 어제 또한 팬사인회 혼자 냄비부터 저희가 들어와서 지우야 안녕! 이러고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네? 지우가 먹었어요. Is that that dude with his wife? Hey, respect, buddy. 또 야, 또 나타날게요. 수아 속마음 토크. 쇼켄 메이 뵙겠습니다. 왔어. 하하하하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시연. 시연 짱고. 제 이름 까먹는 거 아니죠, 언니? 뭐야, 너도? 어, 그냥 이름 부르고. 시연 짱고. 오사카 1일째 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이팅! 와, 페이스 이상이다. 대박. 우와, 대박. I haven't watched that film in forever. 아, 오사카의
첫날도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됐네요. 점점 팬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오, 예스. 正解いたしました。審査会議に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携帯電話カメラビデオカメラを向けない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先ほどのフォトフレームのみとなって。Bro, I'm a vampire. Come on. Ah, 봐야 되네. 도, 현장도. 3일차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 마지막 날인데 너무 아쉬워요. 벌써 10일이 지났다니. 맞아. 빠르다. 세월도 빠르게 지나가겠죠. 아, 사미씨 됐어. 해주시는 분들 없어서 대화를 더 많이 했을 텐데 너무 많이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올 때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잠깐만요. 이렇게 이번 프로모션이 끝났네요. 근데 진짜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너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발라드 하는데 팬분들이 오셔서 저도 울 뻔했지만 여러분께 갈리지 않은 고운 목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 참았어요.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수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사카에서 마지막 프로모션을 마쳤어요. 끝이 안 날 것만 같았는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의 처음으로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되게 뭔가 알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무대를 하면서 우시는 팬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분들 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한 번 더 생겼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가 모든 세계 팬분들 다 사랑하는 거 알자? 알지? 내가 알지? 그러면 지금까지 드림캐쳐 수아였습니다. 오늘까지의 일본 프로모션 모두 모두 수고 많았고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너무 아쉬워요. 아, 감정이야. 너무 아쉽고 진짜 저 공연하면서 앞에 팬분들이 너무 우시는데 맞아, 나 진짜 놀랐어. 너무 나 눈물 안 흘렸어. 나도 그래서 인모양으로 울지마 라고 했는데 천국만이더라고. 맞아. 못 알아듣겠다고 그냥. 역시 77이야. 오기 전에는 진짜 막 엄청 오랫동안 있는다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너무 짧게 느껴져서 진짜 아쉽고 나중에 더 다양한 국내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 오사카, 교토도 가보고 싶고 나고야도 가보고 싶고 도쿄도 가는 나왔는데 또 가보고 싶고 네, 즐거웠어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77일. 아, 우리 인사 보여드릴게요. 시작. これからもたくさん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皆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희가 또 더 많은 곡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무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맞아,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죽은 거 아니야? 팬들한테 죽는 건 이해하지. 아 좋아. 무대 위에서 죽으면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 맞아, 난 열심히 할 것 같아. 맞아, 맞아. No. 다음엔 일본 여러 곳에서 더 많은 공연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희 너무나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다, 아이마쇼 만나. 맞다, 아이마쇼. 맞다, 아이마쇼. 그럼 다시 만날 그날까지. 깜빡대. 깜빡대. 안녕. 나 아이스테루. 맞대요. 이죠. 놀이문 가차대. All right, here's where things get tricky. Well, she's positive on this. It's fake. Okay, now they aren't numbered anymore, at least not on VLive. I don't even think on YouTube they're numbered anymore. It's basically like era stuff. So we're going into Fly High. This is the behind the scenes of, like, you know, the jacket filming, whatever. And then I think next is the making of. And then basically I'm just going to have to, like, go through one by one and, you know, see where we end up. But yeah, you know, I've never seen all this stuff before, so obviously I want to watch it. So let's just go. Let's go behind the scenes. 머리 많아서 물려요. 여기 굉장히 지금 벌레들이 많습니다. 네. 종이 비행기를 날릴 겁니다. 보고 있을 것만 같아. 자꾸만 나를 흔들어. 바람이 앞에서 불어서 비행기가 뒤로 가야 돼. 잊혀진 시간 속에 다 빠진 것처럼 이 밤에 잡혀봐라. 새겨진 위험한 rainbow. 사진 찍는 걸 맡은 예은입니다. 평소에는 약간 내 소울을 담아서 했다면 지금은 소울을 버릴 시간입니다. 앞으로 책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약속. 이번에 버전 두 가지? 기대해 주세요. 저는 낮잠자로 맞아요. 낮잠자. 낮잠 자본 적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악몽이 되는지 지켜보세요. 옷 갈아입었어요. 이제 the contact. 감사합니다. The duality again. 저희 이번 앨범을 또 준비하면서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말해드릴게요. 쇼케이스.
끝났어요. 끝. 내가 진짜 끝. 액션. 거미를 잡고 재밌게 관찰하는 시간인데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거미는 아니지만 진짜 생 거미를 복제시켜놓은 거예요. 자꾸만 나를 흔들어 내 꿈속을 헤매고 있어. 제 내면의 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시간을 멈출 수만 있다면 I can take it 날아올라 방금 달리다가 제 목소리인데 위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헬리캠이 사라졌어요. 떨어진 거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렵게 찍은 겁니다. 꽃빛으로 가득 뭘 그려 Wonder that all the time. I swear, without knowing the title, I'm just like, what am I walking into? 뮤직비디오 시사회 하러 왔습니다. 저희도 처음 봐요. 코끼리? 저게 코끼리 와이라고? 네. 전 딱 보자마자 알았거든요. 코끼리야! 와, 저 코끼리 와. 저거 진짜 나비야? 어? 진짜 나비야? 아니, 드디어! 와! 아, 아픈 거 왜 빨리 나온 거야?
아, 되게 슬펐거든요. 아, 진짜? 아니, 이거 보니까 좀 눈물나네. 근데 뒤에. 근데. 다시 보여줘, 다시 보여줘. 감동적이었고요. 마지막에 호랄랄라 하는 게 호랄랄라. 아니 눈물이 고여있기만 했는데 그게 때문에 너무 웃겨서 웃다 보니까 눈물이 흘렀어요. 웃겨. 진짜. 야 저거를 아, 빨리 감게 하니까 되게 웃기다. 우리 되게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이쁘다 이러면서 봤는데 코미디로 방송해 주는 그때 너 뛰어다니고 나 얘 전화할 때 그거 그 지속했네. 아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이때 동안 노력했던 게 주말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울지 마요 언니. 괜찮아요. 여러분 저희 뮤직비디오 명작입니다. 많이 봐주세요. Damn right. Oh shit. 이거 내보내죠? 그거 샤랄랄라 그 막 효과 막 그런 거 하이트라네요? 효과에서 이렇게 막 꽃 이렇게 막 자라나면서 알지? 근데 머리에 막 가시 써있고 하는 거 알지? 렛츠 고. 자 다현이 어서 빨리 서브 역할을 하지 않고 뭐한 뒤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알지? 하고 이거 한자로 막 뭐냐 절세미인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절세미인 알지? 절세미인 수아 자 다시 레디 Let's go. 다시 해보겠다. 감정이입을 하려 하라. There you go. 절 머리카락이 휘날리게 더 세게 해보거라. 이게 아니잖아. 열심히 하신데 너에게 상을 주겠노. 내 너에게 상을 주었도다. 너만 아는 일인 걸로. Wow. 언니가 올렸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팬사인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오랜만에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는데 또 갑자기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어색하게 됐고 근데 그게 너무 웃겼다. 그리고 일단 해외 팬이 너무나 많았어. 그래서 해외 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신기했고 막 스페인에서도 오셨고 싱가포르에서 진짜 많이 오셨고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또 아 약간 우시려고 하시는 팬분이 있었는데 나도 너무 울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그리고 또 첫 팬싸 이제 앞으로 많은 또 여러분을 많이 만날 텐데 너무나 기대되고 그래도 항상 재밌는 그냥 팬사인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팬사인회 놀러와서 사담을 합시다. 사담은 재밌으니까. 끝! 그거 너무 귀엽다. 고마워요. 안녕! 지금 제가 미션을 정하러 갈 건데요. 저 미션 대결 파트너를 구하러 가고 있어요. 누구 할까요? 시원 언니, 지우 언니, 수아 언니, 유연 언니. 이 네 명 중에 한 명을 할 건데 따라와 보세요. 이리끼리 흥미다니기. 네. 노트 속의 코너. 미션을 수행하라. 뭐? 동원 언니한테 저희 둘 중에 한 명이 무슨 멘트를 받거나 행동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그거를 서로 빨리 삼아 내기한다. 아니 내기라는 거야. 대결하는 거죠. 예쁘다. 예쁘다? 응. 너는 예쁘단 말 잘하는데.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로 할까요? 예쁘다랑 또 특이한 거 뭐지? 기분 좋다? 아! 너무나 좋아요. 오케이. 5분 동안 시키는 거 다 하기. 좋아요. 오케이. 렛츠고. 이쁘다랑 기분 좋다. 아, here we go. who I got bets on? Gahyun. Gahyun, you can do it. Damn, okay, already. Okay. 나는요? 아, 언니. 넌 당연히 예쁘지. 이 얘기해주니까 어때? 예쁘다고 해주니까? 형이 예뻐. 어때? 괜찮다.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왜? 종이가 1위를 했어. 저희 눈이 어떨 것 같아? 울었죠. 아마 울었어. 오늘 짜장면 중국요리 먹을 때 어땠어? 아, 이거 아니구나. 왜요, 언니? 그냥 궁금해서요. 짜장면 안 먹었어요. 아, 언니 거기 동원이를 알아가자. 짜장면 안 드셨구나. 그러면 짜장밥을 먹었대. 아니 짬뽕을 먹었을 때 어땠어요? 거기를 신경 써야 돼. 매웠어. 그러면 우리 이번 앨범 나왔을 때 어땠어? 좋아. 뭐가 좋았어? 너의 어떤 게? She's like, what is going on? 참 어렵다. 그죠? 너의 좋았어? 아 그러네. 기분이 좋았어. 진짜 소름 돋는 액션이다. 너무 기뻤어요. 기뻤어? 어떻게 기뻤어? 몰라요. 아 어렵다. 어쨌든 나 성공한 거다. 뭐예요? 아싸. 너 우리가 너한테 예쁘다랑 기분 좋다. 이 소리를 들어야 했어.
그때 둘이 대결한 거였어. 누가 더 빨리 듣나. 아, 어? 결과? 내가 이겼어. 지우 언니가 이겼어요. 그래서 얘가 5분 동안 내가 시키는 거 봐야 돼. 언니 때문이에요. 이거 좀 이따 시켜요. 좀 이따 시켜야 돼요. 좀 이따 시켜야 돼. 좀 이따 할 일 많은데. 아, 마이크 정리 하고 시켜야겠다. 예. 오, 뭐 뭐 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데. 아 진짜 24살이 19살 때 뭐 하는 거지 지금. 졌어요. 이게 다 동원이 때문이에요. 나 덕분에. 응? 나 덕분에. 아 덕분에 아니야. 때문에. 덕분에. 덕분에. 언니 때문에. 우리 룸메이트인데 이렇게 텔레파시가 안 돼. Okay, we're going to stop it at that one. I think after this is a lot of, like, behind the scenes of, you know, fan signings and stuff like that. Quite a few videos and, like, you know, different versions of, you know, each member and whatnot. And then we go into, like, something else, like, way later. Yeah, it's kind of hard not having, like, episode numbers to, like, leave off on. But, yeah, still, going to watch all of them. Have to do it, you know? Okay, these set of episodes. Of course, we got the, I think, last, or the compilation of fan signings from Goodnight Era. That was cool. The Japan one was cool. Again, first trip abroad. Seemed like a good number of fans. I always wonder, because we say all the time, their music sounds so much like an anime opening or ending, that I'm wondering, like, you know, how big they are in Japan. I'm sure they have, like, a good number, you know, just based off the kind of music that they make. I'm sure they have, like, a lot of fans there, too. So that was cool, you know, getting to see them. And, again, even they mentioned it here, where, like, as the days progress, they notice more and more people at those signings or even at a show. And I'm like, yeah, yeah, I've been saying that, you know. That's something we're all going to see as we continue this. Yeah, now it's just sort of like, you know, fun stuff, kind of just random videos until I guess we go to, you know, the next title track. And then, yeah, I'm guessing just some, I'm trying to look here what else is next. And yeah, it just seems like, you know, a bunch of fun videos, and then I think they go into another promotion. So yeah, I'll definitely try to do that, you know, when I get back from my trip, of course. But definitely wanted to, like, you know, catch up here. Yeah. Okay. That'll do it for this reaction, guys. Hope you enjoyed. As always, peace, love. Have a blessed day. See you next time.